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이런 날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고요. 예. 오늘은 날이 참 좋아요. 이런 날 그 드라이브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랑 다르겠어요. 많이 나가고 싶죠. 네. 더더구나 뭐 맨 처음에는 날씨 비가 그치면은 뭐 황사가 심할 거라고 그랬는데 네. 예상보다 덜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매출도 할 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셨어요? 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지금 우리 공장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어제 막 바람이 좀 코에 바람 좀 넣고 싶잖아요. 네. 매출에 유혹이 있는데 네. 저는 자동차 구입 유혹의 시기이기도 해요, 요즘이. 네. 그래서 자동차 구매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것들 좀 해볼까 싶어요. 네. 자동차 구입 유혹의 시기라고요? 네. 지금이 현재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뭐 지난해까지는 이제 뭐 개별 소비세 인하도 해가지고 반짝해갖고 자동차 판매가 막 올랐었는데. 네. 그러다 보다 보니까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까지 아 개별 소비세가 쌀 때 사자 그래서 미리 그냥 당겨서 네. 가불하듯이 이미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전통적으로 연말 특히 연초가 좀 판매가 떨어지는 시기인데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결제 인하까지 끊겨졌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판매 절벽의 시기가 뭐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택이, 일단은, 이제 연식 변경 모델에 따라 있을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네. 생산하고 아직까지 판매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 변경에 따른 감가 보상 차원의 재고 처리도 있고요. 네. 그런 거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갑자기 판매 절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야겠다 해가지고요. 네. 일단 국산차 경우 차종에 따라서는 적게는 30만 원 할인부터 많게는 250만 원까지 있는데요. 네. 이것이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어떤 혜택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반해서 네. 자동차는 거기에 또 더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 차를 계속 타셨던 분은 또 얼마 추가를 할인해 드리고요. 할부를 하실 경우에 또 얼마를 해드리고요. 하다 보니까 네. 뭐 고급차이긴 하지만 뭐 어떤 그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대형차인데 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뭐 624만 원까지 계산상으로요. 소형차 사겠어요 그 금액으로. 네 정말. 그렇죠. 네. 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중형차는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차 값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차값의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아주 대단하게 큰 할인의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런데 같은 차라도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차 파는 곳이. 그러면 많이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소비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각 그 자동차 회사에 네. 가면 공식적으로 그 저기 이달에 판매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공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 이제 보통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 영업사원하고 친해지시면 좋습니다. 영업사원하고 친해지시면. 네. 그 급격스럽게 나온 차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 받아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주문한 색깔은 하얀색인데 까만색이 나왔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미 추고가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걸 처분해야 돼서 값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주신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딜러제가 아니어서 네. 다 영업부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침에 따라서 차값을 할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딜러가 독립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딜러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비교 견적을 받아만 봐도 네. 굉장히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품을 팔면 파는 만큼 또 편하게 사면 파는 만큼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네. 요즘에 인기 있는 수입차의 경우는 어떤가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현금 할인은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보통 보면 이제 판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이제 주로 특히나 이제 새 모델이 발표될 경우에 새 모델은 보통 할인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새 모델은 없는데 다른 경쟁사들 새 모델로 가면 손님 뺏길까봐 그럴까봐 이제 하는데 일부 프랑스 차를 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60개월 동안 무이자예요. 네. 뭐 이자가 5년 동안 무이자라는 거죠. 내지는 보통 할부를 하게 되면 차값의 한 30% 정도를 미리 지불하고 나머지를 할부를 하는데 네. 아예 전체 차량 금액 자체를 36개월, 3년 동안 무이자로 납할 수 있는 조건까지 주거든요. 조건 좋네요. 네. 네. 그럼 그 차의 가격이 5천만 원대인데 거의 한 6, 700만 원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보증기간을 5년, 7년 이렇게 늘려주는데 그건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쿠폰을 드립니다. 내지는 연료비로 한 300만 원 지원한다든가 통이 크네요. 네. 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차 딜러점을 발품을 파시면 A라는 딜러에서 이만큼 해주면 B라는 딜러에서는 저희가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조금 더 발품을 파시고 번거롭더라도 그러시면 발품 판 만큼 그 수입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 공격적인 판촉을 벌이는 이유가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판매 절벽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마케팅 차원에서 굴러다니는 차가 많아야 그래야 또 보는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갑자기 여러 명이 가게 되면 쫓아서 건너가게 되죠. 맞아요. 그런 심리가 네. 있죠. 사람들이요. 군중 네. 심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입차가 눈에 많이 띄면 저 차 괜찮은가 보다라고 믿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팔면서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판촉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네. 그럼 마케팅들이 실제로 네. 판매 효과로 이어졌나요?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산 완성차 5기사 같은 거 2월 판매 실적을 보면요. 네. 전년도에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네. 출이 지금 한 52만 대가량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따지면 4.4%가 줄었는데 의외로 내수 판매는 7.2% 증가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기껏해야 10만 대 겨우 팔 상황인데 지금은 7만 대를 넘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수입차 같은 경우도 이번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 특히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다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수입차 경우 역시도 증가세로 보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네. 차값이 네.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네. 이렇게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판매가 늘어난다는 게 좀 아이러니 네.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다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좀 소비자분들의 착각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제일 믿지 못할 거짓말이 나이 연로하신 분께서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지 하는 거나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자동차 손해보고 파는 장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싼 조건 더 합리적인 가격을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그걸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꼭 어리석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은 이런 판매 조건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보다 네. 그냥 구매 자체 또는 광고 자체에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해가지고 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금액이 굉장히 큰데 가끔 네.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구매할 때 착각이나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알고 있어야 현혹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기의 용도에 맞지 않게
그냥 이 차는 터보가 달렸네, 그럼 출력이 세겠네, 이 차는 4WD 기능이 있으니까 안전하겠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금증 씨 만약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얼룩말이 흰 바탕에 까만 줄일까요? 까만 바탕에 흰 줄일까요? 지금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흰 바탕에 까만 줄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인정적으로 보면 흑인들한테 물어보면 흑인들은 3분의 1이 까만 바탕에 흰 줄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아, 그게 대답하기 나름이군요. 그렇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게요. 네. 예, 다 생각하는 거랑 실제하고는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구매나 고르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예. 자동차를 구매할 때 예. 예를 들어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수입이 예. 좀 약간 들쭉날쭉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 갑자기 이제 부담스럽게 이제 자동차를 뭐 할부로 구매한다든가 빚을 예.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예.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사실은 이 충동 구매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성향인데 네. 어떤 사람은 충동 구매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충동 구매하는 분들이 해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공격적 마케팅을 할 때는 충동 구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갔고요. 아. 보통 생활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떤 경제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많이 고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만 이렇게 막 판매하는 데다가 이렇게 주력을 하지 말고요. 예. 가끔은 좀 이런 캠페인도 좀 벌여서요. 예. 좀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때 말에 이런 건 메이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비자 단체나 나서서 하니까. 네. 네. 그쪽이 뭐 많이 팔면 좋으니까 그런가. 네. 오늘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네.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네. 주에 또 다른 이야기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였습니다.